예,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연관 배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영어로는 연관 배열은 associative array라고 하는데요. 연관 배열이 기존의 배열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배열은 이 배열에 담겨 있는 값 들의 식별자로 자, 요게 이 배열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 A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B, 여기에 C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배열은 여기 있는 각각의 값들의 어떤 좌표값 또는 각각의 값에 대한 식별자로 0, 1, 2와 같은 숫자를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나요?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연관 배열에서는 여기에 있는 각각의 값들에 대한 식별자로 숫자가 아니라 문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연관 배열과 기존 여러분이 사용한 배열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요첫 번째에 대한 이 식별자로 first. 자, 여기 따옴표 두 개를 하나 뺄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이 b라는 값에 대한 식별자는 second. 세 번째는 뭐 이런 식으로 뭐좀 줄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요 각각의 값들에 대한 인덱스, 또 각각의 값들에 대한 식별자가 연관 배열에서는 예, 이것도 인덱스죠. 연관 배열에서는 문자를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 PHP에서는 이 문자와 숫자라고 하는 개념을 식별자로 문자와 숫자라고 하는 개념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연관 배열 그리고 인덱시드 배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자유롭게 이 배열을 사용할 수 있는 형식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존의 배열을 이미 다른 언어에서 써보신 분들이라면 PHP의 배열이 상당히 편하게 느껴질 거고요. 다른 언어에서 배열을 써보지 않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별 느낌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배열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면 자, 요런 문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array 요건 우리가 이전에 숫자 기반으로 숫자로 인덱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array로 시작을 했죠. 지금부터 배열에 대한 정의가 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괄호 안에 이렇게 콤마로 구분을 해서 각각의 값들을 구분을 하고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자, 여기에 있는 요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요 기호 있죠? 요거는 equal과 부등호를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egoing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인덱스라고 할수 있고 또 다른 말로는 키라고도 부릅니다. 키. 그 다음에 10이라고 하는 것이 값이죠. 영어로는 value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연관 배열을 정의하는 방법이 또 있고 요거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간편하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자, 이런 방법 자, PHP에서 이렇게 equal이 아니죠. 대괄호가 두번 등장하는 것은 요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배열을 정의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그빈 배열을 grays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담았죠. 그 다음에 egoing이라고 하는 사람의 점수는 10점, K8805의 점수는 6점, 소리 알기의 점수는 80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렇게 정의하는 것과 정확하게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출력해 보면 그 결과는 자, 19번. 자, 요런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자, egoing이라고 하는 키는
또 index의 값은 10이다. 숫자 10이라는 뜻이고 K8805는 6, 소리아 얘기는 80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화면에 찍힌 거죠. 자, 그러면 연관별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값을 여러분들이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이 똑같은 방법을 쓰면 됩니다. 우리가 숫자를 인덱스로 사용했을 때는 이 대괄호 안에다가 0이나 1이나 2와 같은 그 숫자를 사용하면 됐죠. 자, 그런데 이 연관배열에서는 그 숫자 대신에 보시는 것처럼 그 키에 해당되는 문자를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자, grades라고 하는 요 배열에 담겨있는 값 중에 20이라고 하는 식별자를 가지고 있는 또 20이라는 인덱스에 해당되는 값인 10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것의 결과는 10을 화면에 출력할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배열에 담겨있는 값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그 값들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열거라고 부릅니다. 예, 즉 배열에 담겨있는 값들을 열거한다라는 뜻이죠. 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이전에는 for를 배웠죠. 근데 이 for는 여러분이 숫자를 인덱스로 하는 배열에선 사용할 수 있지만 자, 요 키를 기반으로 이 키의 값이 또 인덱스의 값이 문자인 연관배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이 열거의 방법이 for each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사용하시면 그 배열 안에 담겨있는 값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어떠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문법적인 구성을 조금 살펴보면 자, 우선 for each라고 적습니다. 예, 그리고 이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부분이 이 for each 뒤에 따라오는 첫 번째 이 변수에 담겨있는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하는 배열의 어떤 원소의 수, 요소의 수 또는 값의 숫자만큼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위에서 정의한 요 배열은 원소가 하나, 둘, 세 개이기 때문에 요 포이치문은 세 번 반복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반복이 될 때마다 그냥 반복만 되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반복이 될 때마다 이 중괄호 안쪽에 있는 코드가 그 반복되는 순서에 해당되는 배열의 값을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반복을 할 때 배열에 담겨있는 값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때 여러분은 이 규칙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as라고 적고요. as라고 적고 여기에 key라고 적고 value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 표를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 grade에 담겨있는 값들이 하나하나 꺼내질 때 반복문이 한 번 실행될 때마다 순차적으로 자, 첫 번째로는 이 $key라고 하는 이 변수에 egoing이라는 값이 담깁니다. 그리고 value라고 하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이 담겨요. 그래서 echo key는 여기에 있는 이 값은 10이 되고요. value 뒤에 있는 이 값은 egoing, 이게 egoing이 되죠. egoing이 되고요. 그리고 value에 있는 값은 1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바퀴 돌고 또 다음 바퀴를 시작하게 되면 자, 여기에 있는 이 키값은 자, 이것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아, 이거 좀 지저분하네요. 키값은 K8805가 되고 value의 값은 6이 돼서 화면에 출력이 돼서 이 grades 안에 담겨있는 모든 값들을 화면에 출력할 수 있는 이 코드가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행 결과를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배열에 담겨있는 그 연관 배열에 담겨있는 값들을 화면에 쭉 출력하는 예제를 살펴본 거예요.